전시력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입니다.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간단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검시 중에 있습니다. 검시 중에. 예. 지금 그러니까 병 어디서 검시하고 있어요? 발견 장소 주변에 있습니다.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직 발견 장소에 있다는 건가요? 예. 발견 장소는 어딘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숙중문과 그다음 삼천각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공개하실 예정은 없나요? 그것은 수사 비로상 좀 그것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시겠지만 수사상 그런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원은 확실히 확인이 된 건가요?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 다 발견이 됐습니다. 수사의 가능성 없나요?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가사 변절이 없어 보이지만 향후 변사 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인을 좀 더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예.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검시는 언제 끝나고 어디로 안치됩니까? 예? 검시는 언제 끝나고 어디로 안치됩니까? 시간은 뭐 제가 단정하기는 뭐 하지만 한 현장 감식을 실시한 후에 유족의 의견을 유족과 협의해서 유족의 의견에 따라서 병원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CCTV 동선과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지 그냥 발견됐고 싶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그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소지품에 유서 있었나요?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승강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승강의 높이는요? 승강요? 네, 승강의 높이가 입금과 승강의 높이는 제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0m 이상인가요? 승강의 높이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묻는 취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 아닌 곳에서는 발견된 바가 있나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경찰이 직접 유서의 정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상세한 그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씨가 현재 성추행 공소권은 공소권 업무로 종결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접수돼서 조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확인드리기도 곤란하겠습니다.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원 시장이 공간에 나와서 와른복은 올 때까지 이동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 또한 좀 더 동선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것은 인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CCTV에, 와룡공원 CCTV에서 발견된 시간이 몇 시쯤 되죠? 와룡공원 CCTV. CCTV상으로 최종 행적 시간이 10시 50한 3분경에 지금 와룡공원 요 뒤쪽으로 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오전입니다. 가회동에서 10시 44분에 나간 걸로 체크가 됐는데 7, 8분 만에 이곳에 올 수가 있나요? 도보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택시로 이동해서 와룡공원에서는 도보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공간에서 와룡공원까지 택시로 이동했다고요? 예. 말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보로 이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CCTV상으로 볼 때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린 것은 공간에서까지 공원교 입구까지 오는 데까지는 택시로 이동한 것이고. 소품에 물통 말고도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 또 어떤 소품들이 있었나요? 맹암도 있었고, 맹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금전 뭐 이런 것들이, 필기도구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명함은 자신의 명함인가요? 예. 그 휴대폰하고 그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럼? 이제 심하게 손상됐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외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하게 손상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외모가? 지금? 심하게 손상됐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외모 확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대폰 안에 따로 메모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수사를 좀 종합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피소권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본인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거기도 수사 중에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를 그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리는 곤란하다. 언제 접수됐습니까? 예? 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7월 8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접수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변사체가 그 발견이 되고 해서 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흔적이 있었습니까? 자상 흔적. 그건 지금 현재 종합적 밤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발견 장소가 금산로는 아닌 거죠? 금산로에 발견된 거 아니죠? 조금 떨어져 있는.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습하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예? 마지막 통화자는 좀 확인이 됐나요? 그럼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람.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수습하고 유족하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자, 예? 이만 웃음이 나오십니까? 마치겠습니다.